안녕하세요. 날씨요원 윤지향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는데요. 한낮에는 아직 더운 기운이 남아있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난치성 알레르기 질환인 천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인데요. 오늘 생활기상정보에서는 보람의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허은영 교수님과 함께 천식과 날씨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천식은 기관지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알레르기 기도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으로 인해서 보통 자극에 대해서 기관지에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에 오므라들게 되고 가래가 생기고 좁아지게 돼서 기도 흐름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천식의 원인으로는 아직 완전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유전적 원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천식의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기침, 그리고 천명음이라고 하는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기침이 나거나 그런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반복적으로 있다든지 감기를 앓은 이후에 기침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든지 찬바람이 불면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면서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날 때는 천식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천식은 다른 만성 기도질환과 마찬가지로 찬바람이 불고 기온차가 날 때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황사, 봄철에 이제 황사가 있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다든지 본인이 이제 봄철이나 가을철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은 그런 계절적 변화에 의해서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천식은 부모가 천식이 있으면 그 자녀에게서는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피부염의 이제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천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소위 알레르긴이라고 하는 그런 원인 물질의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 또한 대기 오염이나 호흡기계 감염 그런 것들에 이제 반복적으로 얼마나 노출되었는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천식의 발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적으로 그런 알레르긴을 피하는 것이 천식을 예방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 환기를 자주 시키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불 같은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빨고 햇볕에 잘 말리는 것이 좋고 커튼도 이제 자주 빨고 카펫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애완동물도 키우지 않는 것이 좋고 바퀴벌레들도 이제 서식이 안 하도록 환경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되겠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에는 창문을 좀 닫아두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다. 천식의 치료는 두 가지 치료를 나눌 수가 있는데 급성으로 천식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과 그 천식에 의한 기도 염증을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천식 조절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치료의 근간이 되는 것은 이제 기도의 염증을 조절하는 증상 조절제인데 여기에는 흡입제, 경구제, 아니면 주사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이제 흡입제, 흡입용 스테로이드제인데 이거는 전신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기관지 내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기관지 내의 그 치료제의 농도를 높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식의 초기에서부터 기관지에 염증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흡입성 항염증제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절기를 맞아 천식 환자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상청에서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내내 천식 가능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날씨 변화에 민감한 천식 환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기상정보였습니다.